전력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국세청이 에너지 절약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실내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고 서고와 창고 등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공간은 냉방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희 청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냉방 가동은 실내 온도 28도 이상을 준수하고 정부 시책에 따라 현재 오후에 한하여 30분 단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부분에 있어서는 사무실 내60% 정도만 켜놓고 나머지는 소등 운영하고 있으며 승강기의 경우 5층 이상 격층 운행 및 주말 등 공휴일 최소화 운행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일과 시간 조명 사용은 최소화해 운영하도록 하고 점심 시간 중에는 사무실 조명을 모두 끄도록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사용도 5층 이상은 격층으로, 4층 이하는 아예 운행을 금지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도 기존 형광 등을 절전형으로 교체하고 정수기와 냉온수기에 타이머 콘센트를 부착해 대기 전력을 차단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할 방침입니다.